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벌써 2주차네요. 제2강은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이라는 테마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본 주제로 넘어가서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왜소한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내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요번 주 제2강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학습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도 왜소한 존재였죠. 자연 환경과 육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인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건 왜 문제로 시작을 하지? 1번과 2번, 원문자로 1, 2가 있군요. 사실은 저번 학기 때 했던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참 민망하더라고요. 뭐한걸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는 약간 좀 변화를 줘서 그때는 PPT를 설명 위주로 했다면 요번에는 문제식으로 완전히 바꿔 보았어요. 사실상 이러한 문제식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그리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역사를 푸는 맛에 자연 앞에선 거대한 인간의 선 인간의 제시문을 한번 문제로 뽑아봤어요. 자, 한번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요, 생계 유지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초기 인류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취하기만 했죠. 그래요. 채집과 어로와 수렵, 사냥을 통해서, 그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자연을 활용해서 농경과 목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에 있는 것을 취했을 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선사시대를 1시대와 2시대로 구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1시대와 2시대로 구분했다는 말이 좀 생소하시다면 차라리 뒤에 설명문을 읽어보시는 편이 낫겠죠. 1시대에는 1이 나왔군요. 1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반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렇게 질문식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만나 뵈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냥 제가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게 생겼어요. 정말 난감한 일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시기는 구석기 시대죠. 아, 1번은 구석기 시대구나. 그러면 2번은 무슨 시대일까요?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요.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먼 훗날 고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대, 즉 신석기 시대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1번 시대, 즉 구석기 시대에는 뭐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면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들도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물과 구분되는 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물건이 있었죠. 상징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불이에요. 불이 위대한 것은 추위로부터 육체를 보호해준다는, 그리고 뭐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야습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뭘까요? 그래요. 저 학생이 맞췄네요. 드디어 실성을 했나 봅니다. 아,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러네요. 불은 사실상 날고기를 먹었던 인류에게 구운 고기, 그리고 바베큐한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기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구운 게더 맛있어. 그냥 날고기보다는 훨씬 더 맛있어. 다시 말하면 기호가 이 시기부터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불은, 죄송합니다. 불은 사실상 인류에게 선택권, 기호라는 것을 주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서 사실상 더 다양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앞서 2번에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불의 발견은 사실상 구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선사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구석기 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그냥 얻어서 그냥 사냥을 한다든지, 뭐 과일을 따 먹는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농교가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고대 문명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문자의 유무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앞서 제목에 나와 있죠. 그래요. 1번 보시면 선사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기록이 아닌 남겨진 물건이나 유적 등의 흔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수 있죠. 그래요. 남겨진 물건, 우리가 보통 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물과 유적 등의 흔적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자로 쓰여진 글이나 책과 같은 기록물에 의하여 과거를 알수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사와 역사는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만들어진 시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역사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로 기록되어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시대의 상황을 알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바대로 문자예요. 문자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고고학적인 방법, 가령 출토된 유물, 그리고 출토 유적지를 통해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시대를 앞서 얘기했었죠. 그래요.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한 잉카 문명에서 볼수 있듯이 문자 문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물론 역사 시대냐 선사 시대냐를 구분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잉카 문명의 경우에는 문자가 없었죠. 문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예도 있기 때문에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사실상 그냥 연구를 위한 하나의 바로미터지, 기준이지. 이것이 어떤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역사 시대냐, 선사 시대냐는 그 기준은 사실상, 이 문자가 있는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것일 뿐이고, 문자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예도 있기 때문에 문자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등 문화로, 문명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잉카 문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인간 앞에 직면한 제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등 문화일 거야. 이게 아니고
인간 앞에 직면한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했는지,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인간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직사회를 이루고, 조직사회를 이룬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군요. 물론, 조직사회를 이루는 생물은 뭐 제법 돼요. 개미도 있고, 뭐 원숭이들도 있고요. 여러 동물들이 조직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직사회를 이룬다는 거, 그때 동물의 과거를 보니까 일본 원숭이를 한번 그 동물의 왕국에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그 일본 원숭이들은 계급 사회더라고요. 계급도 존재하더라고요. 한 겨울에 눈이 막 오고 얼음이 얼고 그러는데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 따뜻한 온천에 그세 마리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이순인가 하고 봤더니 애기 원숭이도 있더라고요. 새끼 원숭이. 아, 애기 원숭이는 아니구나. 새끼 원숭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둘은 제일 위, 제일 1서열의 부부고 그 애가 그 따뜻한 온천에 있고요. 그 우두머리 집단이 나오니까 이제 중간 계급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 것을 보면서 아유 원숭이도 계급 사이구나. 참 그러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약간 좀 옆으로 갔네요. 그래서 조직 사회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루고, 조직 사회를 이루고, 1과 2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1과 2가 뭘까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이 같은 생활 방식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선천적으로 뭘 가지고 나오는 건 없죠. 그래요. 태어난 후에 다 배우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마리가 될것 같은데요. 일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뭘로 자연을 극복하죠? 도구겠죠? 그것은 주먹도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구는, 이런 도구. 그러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직사회를 이루고, 도구와 또 이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는 뭘까요? 이는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다. 가르쳐주는 수단이다가 핵심인 것 같네요. 가르쳐 주려면 뭐 요새는 교과서로, 아 문자로? 문자일까요? 문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그것만은 아닌 거죠. 사실은 이는 언어예요. 조상들이 아유 독버섯을 먹었더니 그냥 죽더라고, 저건 먹지 마 라고 후손들에게 말로 가르치죠.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아, 저건 맛있는 과일이야. 저거 꼭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죠. 아, 저거는 맛이 씁쓸하긴 한데, 아, 여하튼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 그러면 많이 먹어야 되겠죠. 자, 언어를 통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삶의 지혜를 알려준 것이죠. 물론 언어를 통해서 잔소리도 했겠죠. 잔소리도 했겠지만, 아, 그것만이 아니고, 아, 이런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것은 몸이 어디가 아플 때이 약을 먹으면 좋고, 아, 이 음식을 먹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고, 습득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수를 해요. 실수 안 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물론 역사는 반복한다는 그냥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인간은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두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겠죠. 인간은 실수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두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사회 관습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어로 습득한 것은 금세 잊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언어로 습득한 것은, 들은 것은 금세 잊어버리죠.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또 다른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구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문자죠.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것들을 문자로 기록해두는 그러한 관행이 생기게 되면서 머릿속에서는 잊혀지더라도 다시 참고할 수 있는 책 혹은 문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만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얼굴빛이 좀안 좋네요. 낯빛이 안 좋으시네요. 자,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어떤 동물도 반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본능대로 하기 때문에 반성을 할 이유가 없죠. 인간은 사회나 집단의 실수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모모라고 하죠. 정답을 위해서 써놨어요. 제가 이 문제를 잘못 낸 거죠. 역사적 반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역사적 반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본능대로 사는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도 역사죠. 그래요. 나도 역사고, 여러분도 20여 년, 온갖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20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자체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과 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빨리 잊히는, 잊히는, 잘못 썼네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자가 나타났죠. 한 사회나 집단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문자입니다. 물론 초기 문자 기록은 대부분 뭘까요? 이를 묻기 위한 이번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번이 뭐고 2번이 뭘까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자 기록에는요, 사실상 이거는 이집트 문자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저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등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 성의 어느 부분은 누가 축조를 했고, 이 부분은 또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집중호우가 내려 뚝이 무너졌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기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답이 여기 나와버렸네요. 그래요. 문자 기록은 대부분 1. 즉,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자 기록은 이외에도 책임 소재를 묻는 것 이외에도 사실 상거래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옮길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인 집단에서 많이 활용하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신석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류의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산업은 무엇일까요? 1과 2가 있네요. 뭘까요? 앞에서 얼핏 얘기를 드렸습니다. 1번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요. 농경과 목축이죠. 사실상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지역에 도달을 해요. 한 집단이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사냥도 열심히 하고 과일도 따 먹고 곡식도 베서 그냥 날걸로 먹고 뭐 이렇게 살았죠. 자, 그런데 거기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동물도 다 봤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그냥 이동을 해야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명이나 문화라는 것은 정착 생활하는 과정에서 고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상 이동 생활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가 없었죠. 거기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정착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목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아이고 뭐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마찬가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동물을 그냥 잡아서 먹었던 거죠. 날고기로 혹은 구워서 먹었다면 이제 키우는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약간 좀 문제가 요번에는 도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재미를 가져보시라고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돌을 깨뜨려 사용하던 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어떤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구석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돌을 그냥 돌과 돌을 깨뜨려 가지고 혹은 돌을 어디다 고정을 시키고 돌을 이용해서 깨뜨려서 도구로 활용하던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시기는 말이죠. 돌을 갈아서 사용하던 시기를
2번 시대라고 한다고 하네요. 돌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 섬세하게 갈아서 좀더 뾰족하게 혹은 용도에 맞게끔 갈아가지고 쓰던 시기네요. 그거는 좀더 발달한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기에는 뼈바늘이 만들어지면서 실을 이용하는 문화도 나타나게 되죠. 의복을 이제 스스로 물론 이제 자연에 있는 산물을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뼈바늘과 를 통해서 옷감을 만들고 옷감을 통해서 의복을 짓는 그러한 문화가 이 시기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뒤는 좀 더, 그러네요. 구리를 녹여 사용하던 시기를 땡땡 시기라고 한다. 무슨 시기라고 하죠? 구리를 한자로 하면 청동이라고 하죠.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을 녹여서 사용하던 시기를 철기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현대사회는 무슨 시대죠? 현대사회는 도구적으로 봤을 때 무슨 시대일까요? 뭐 여러 의견들이 들리지만 지금도 철기 시대죠. 지금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선박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철을 녹여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요새 뭐 새로운 합성 뭐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자동차와 배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여요. 뭐 그런 거죠. 지금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스탈로피테쿠스는 일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어? 인류 화석이 아니고 웬 원숭이죠? 그래요. 이 화석이 발견됐을 당시에 이 화석이 원숭이냐 인간이냐를 두고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원숭이가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이래 원숭이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이 뒤에 정답을 얘기를 했네요. 인류의 진화 여기다가 안 썼네요. 틀리게 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시오 하는 그리고 또 일리는 또 일리대로 채우고 그런 문제였는데 제가 그래요. 오스탈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석을 인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숭이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고 초기에는 원숭이라고 남방 원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거예요. 원숭이로 본 거죠. 이 화석 인류는 그런데 지금은 최초의 인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 인류는요, 약 400만 년전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로, 여기서, 바로, 여기군요. 죄송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이죠.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로 직립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발견된 유물상으로는 인류가 맞죠. 석기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 직립보행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상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견된 당시에는 원숭이로 분류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직립한 사람이란 뜻의 호모 뭐죠? 그래요. 여기 베이징인, 자바인, 하이델베르크인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호모 에렉투스구나. 이 호모 에렉투스는요,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지구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는 베이징인 자바인,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나온 자바인, 독일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인 등이 있죠. 물을 활용할 수 있었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틀린 부분이 있죠. 그죠? 물이 아니고 불을 이용했었죠. 이걸 문제라고 낸 이야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제기를 부려봤는데 재밌는지 잘 모르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종교적인 감정을 지녀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진 화석 인류를 뭐라고 하죠? 그래요. 종교적인 감정을 지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현재도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죠. 뭐 똑같은 인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류입니다. 자,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은요,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했습니다. 자, 앞서 돌을 이용한 했는데 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다. 여기서도 이제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하는 거예요. 간석기라는 거는 사실상 갈아 만든 석기를 얘기를 해요.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죠. 이게 제대로 되려면 뗀석기를 사용했다고 고쳐야지 되겠죠. 이들은 채집과 사냥,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마련하였고,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하거나 움집을 지으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자, 여기서도 틀린 것들이 보이죠? 그래요.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떠돌이 생활, 이동 생활을 했죠. 그리고 움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막집을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착 생활이 잘못된 거고요.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이를 기원했음을 알수 있고, 자, 구석기 유적 중에서 대부분의 뭐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발굴된 것도 그렇고, 유럽 지역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이 풍만한 여인상이 조각되어 있는 구석기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실은 뭐 10명의 자식이 태어나면 그 중에서 뭐 둘셋 건지면 많이 건지는 거죠. 나머지는 굶어 죽거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뭐 싸움에서 맞아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엔 전염병들도 제법 돌았죠. 뭐그 할머니 할아버지 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그 일제 시대 뭐 그때 아니 뭐 여하튼 많이 나셨어요. 뭐 9명을 나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여자 그 저식으로 하자면 제식으로 하자면 고모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형제들만 그 삼촌들만 아버지랑 삼촌들만 남으셨는데 여하튼 아홉을 하셔서 네 명만 건지셨죠. 뭐 190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뭐 옛날 분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시기는 더 처참했을 거예요. 아마 열을 나면 하나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린 동굴 벽화를 통해 모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수 있다. 모의 성공일까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사진 그 크로마뇽인이 그린 동굴벽화 사진을 넣을까 뺄까 하다가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뺐어요. 그래서 그렇겠지만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수 있어요. 대부분 사냥감들을 그려놓았죠. 주요 특징들 그걸 보면서 아마 후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취약점이 저기니까 저쪽에다가 창을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지 돼. 뭐 이런 식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사냥감, 즉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수 있죠. 자,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석기와 신석기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뗀석기가 아니고 요게 틀린 부분이죠. 사실상 돌과 돌을 그 갈아서 그러니까 도구를 만든 상태에서 그또 다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갈아가지고 심지어는 바늘까지도 만들어냈죠. 다시 말하면 신석기인들은 간석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도자기를 구워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도자기를 구워낼 정도의 화력을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땔감이 필요하죠. 1597년
때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세상에 단세 나라밖에 없었어요.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뭐, 중국 도자기. 뭐, 그랬겠죠. 그리고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죠. 고려시대부터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또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잘안 나오네요. 제가 이걸 정상 수업 때,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이거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세 번째 나라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일까요? 그래요. 베트남이에요. 이렇게 세 나라만이 도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597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에서야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1597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조선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잡혀가서 도자기를 만들어 냈던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 도자기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었죠. 유럽 사람들은 도자기만 보면 눈이 흐려져요. 일단 갖고 싶어지죠.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도자기가 아니고 토기를 약간 더 강화시킨 뭐그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도자기를 구원했다는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를 구원했다고 얘기해야지 되겠죠. 이거는 식량을 저장하는 도구였어요. 보통 틀리게 하려면 식량을 조리하는 토기를 구원했다. 토기하면 그릇이고, 그릇이면 당연히 요리를 하는 도구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보통 조리 하면 토기를 구원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죠. 신석기 시대에는 일이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게 뭘까요? 1. 농경과 목축이 되겠죠.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비옥한 무슨 지대에서 처음 시작했다, 등장했다. 이가 뭘까요? 그래요. 비옥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오리엔트 문명 그렇게 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일의 시작으로 아까 얘기한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앞서 얘기한 대로 일, 즉 죄송합니다. 이것도 일이네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썼네요. 1번이에요. 1. 죄송합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집 경제에서 무슨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채집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에 의존하는 이전 구석기인들과는 다르게도 자연을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신석기인들의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셨으면 해요. 신석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분제도가 생겼다. 이제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한 것이다.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 생활을 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씨족을 이루어 살거나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씨족을 정복하였다. 여기서 한번 일단 틀린 부분에 밑줄부터 그어볼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보니까, 신분제도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신석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있는데요.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에는 사실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잠깐만요.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했다. 불평등한 시대가 아니고 평등한 시대죠. 그렇다면 신분제가 없고 평등한 시대가 되기 위해선 생산력이 적고 또 인구가 적어야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당시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실상 먹고 살기도 급급했어요. 아주 급급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잠시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고,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한 건 맞아요. 신석기 시대에. 그렇지만, 이 생산력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신분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산이 되어야지 되는데, 잉여 생산물이 나올 만큼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제도가 생길 여지는 없었죠. 신석기인들과 구석기인들은 평등한 사회, 신분제도가 없는, 그냥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일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먹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생활을 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씨족을 이루어 살거나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씨족을 정복하였다. 그래요. 정복하지 않았죠. 이러한 정복 활동은 사실상 청동기 시대에 접어서야지만 이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초기 국가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신석기 시대까지는 정복 활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뭐 씨족과 씨족, 부족과 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갈등도 서로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책화라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책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어떤 씨족의 영토의 경우에 그 영토를 침범할 때 벌금을 침범한 부족에서 이제 침범당한 부족에 벌금을 줘야 됐어요. 이런 식의 문화였기 때문에 갈등이 그렇게
전쟁으로, 정복 활동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석기인들의 종교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대체로 모든 존재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죠. 일반적으로 인간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정령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하지요. 이걸 뭐라 그러죠? 아, 이 부분이 틀렸죠. 뒤에 나와 있는 애니미즘이죠. 우리가 보통 애니미즘을 생물이나 무생물에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에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것을 토템 아니 그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또 한절 걸렸네요. 자, 다음으로 애니미즘은 씨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과 특정한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동식물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주술적, 종교적 의뢰를 행한다. 아, 이 부분이 틀렸죠? 바로 토테미즘이에요. 특정 씨족이나 부족과 동물이나 식물, 자연물이 신비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봤던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행위를 뭐라고 하죠? 거석숭배라고 하진 않죠? 그래요. 보통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행위를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수업을 마쳐야지 되겠죠. 선사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사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문자의 유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자의 유무가 결국 문자가 없으면 선사시대, 그리고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한번 유추하고 짐작해보는 것이 곧 고고학이 되겠죠. 자,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가 있다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잉카 문명의 경우 고도로 발전한 문명과 유적과 천문술, 관측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없기 때문이죠. 문화를 보는, 문명을 보는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짐승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특징은 앞서 얘기한 대로 역사적 반성을 할수 있고 두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언어와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도 있다는 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와 문자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제 수업이 끝났네요. 재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신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여하튼 이제 학기도 시작을 하고요. 뭐 10월 6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추석 끝나고겠네요. 여하튼 그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찾아나가는 제가 혼자 묻고 대답하고 이게 아니고 같이 호흡하는 수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건강하시고요. 요새 친구들하고 전화를 할때 간에 두루 평안하시죠? 라는 표현을 요새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고요. 뭐 다들 이제 뭐 80대, 70대, 80대죠. 80대시니까 뭐 이제 뭐 코로나에 걸리시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네요. 뭐제 주위에는 아직은 뭐 코로나에 걸리신 분은 없더라고요. 뭐 지금까지는. 네, 뭐 여하튼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아니 그 건강 유의하시면서 한번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네요. 아니 몸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저거를 앞서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요. 과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지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